축제 리더로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인데요. 올해 축제 리더 매일 경제상과 또 올해 축제 리더상이 있습니다. 수상자는 금산군의 박범희 교수님, 그리고 천안시의 박상돈 시장님이신데요. 네, 그러면 금산군의 박범희 교수님을 네, 모시겠습니다. 네, 시상은 매경기지의 장종의 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잘했네. 사진이 되지요. 올해의 축제 리더 메인 경제상 도시재생 부문 금산군 박범인 군수. 위 사람은 산업범인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에서 개최하는 2022 피나클 어워드 코리아 올해의 축제 리더 메인 경제상 도시재생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27일 산업범인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회장 정강환. 네, 축하드립니다. 직원분들 같이 오셨으면 네. 네, 오늘 부산에서 많이 오셨죠? 네. 함께 찍는 게 좋습니다.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찍으시고. 아, 준비 많이 했습니다. 바다님도 오시고 축제 팀장님. 현수막은 고 프랭카드 밑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해요. 그거 빼죠. 네. 잠깐 왔어요. 어제 될 것 같아요. 네, 축하합니다. 네, 마이크 저기 잠깐 네. 교수님. 교수님 수상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박범희입니다. 제가 군수가 되기 전에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7년 가까이를 금산군에서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 최장수 문화관광 과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금산인삼축제를 7번 기획하고 운영청가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국 축제 중에서 최초로 문화관광부가 선정하는 전국 최우수 축제 5연패를 달성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 산업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금산 경제의 핵심인 인삼 시장을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전형적인 도매 시장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직접 오심에 따라서 소비와 그러니까 소매와 도매가 결합된 이런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또 장날만 문을 여는 시장이었는데 평일에도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상설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확기 이후 가을철에 반짝하는 이런 시장에서 연중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연중 상설 시장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 인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많은 분들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젊은 분들이 인삼을 잘 모르고 찾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확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삼 산업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2006년까지 금산군에서 일을 하다가 또 다른 데를 갔다가 제가 16년 만에 금산 군수로 제가 컴백을 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하는데 7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축제 전문성이 있는 군수로서 이제 축제 준비를 시작했는데 많은 부분 수월되지는 못했지만 두 개의 중점을 두고 이번 축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우리 인삼을 잘 알고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또 하나는 인삼을 약재로만 소비해서는 소비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삼의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대폭 확대하는 이런 시도를 이번 축제를 통해서 했습니다. 다행히 103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의 관람객이 다녀가셨고 우리가 의도했던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뭐 좋은 축제였다고 평가를 해주시고 저는 이제 우리 금산 인삼 축제가 세계 축제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금산 인삼 축제는 과감하게 세계 축제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금산은 축제 이벤트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축제의 도시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 뭐 전문가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금산은 부족한 점 많이 채워주시고 우리 금산의 금산인삼의 금산인삼 축제의 세계와 그 다음에 축제 도시 금산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족한 저에게 피노클 어워드 축제 리더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우리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 우리 정광환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조규일 진주시장님, 서영수 진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발로 뛰셨던 네, 축제 전문가 군수님 앞으로 금산의 미래가 바로 기대되죠? 예, 바쁜 군정 가운데서 유일하게 자치단체장 가운데서 직접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